전국에 있는 계리직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2022년도 문제를 푸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시험을 막 마치고 돌아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음번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 강의를 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일단은 뭐 지금 당장 시험 보고 나오신 분들이 너무나도 궁금해하시는 것들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 고생하신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메시지도 함께 섞어서 강의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요, 요 계리직 시험이 뭐 이제 우리가 뭐 뽑기 시험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거의 뭐 점쟁이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예측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는 시험이다 이런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시험을 치르는 시점도 막 왔다 갔다 하고요. 그죠?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2022년도 시험도 있을까? 없을까? 하다가 없지 않을까? 하다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여러분들도 당황하셨을 것 같고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저도 제가 계획했던 연간 계획을 완전히 다 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있잖아요. 예, 이 계리직 시험에 초점을 맞춰갖고 또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또 오죽하시겠습니까? 이게 이 시험에 내 남은 어떻게 보면은 은퇴할 때까지의 저 직장을 놓고 이 고민하시는 분들인데 갑자기 그렇게 발표를 해버리니까 참 당황스러워요, 그죠? 자, 근데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예, 뭐 그래도 뭐 그러려니 하고 평소에 준비하고 있지 뭐 이렇게 마음 먹는다 치자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출제되는 문항의 난이도가 또 들쭉날쭉하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과목이 특정이 또 어려워지면 다른 과목은 조금 뭐 좀 덜한 척하다가 다음번 시험에서는 또 이게 확 뒤집어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참 큰 함정인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에 익숙하게 접했던 내용도 아닌 것들, 한국사 빼고는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데다가 그런 데다가 이렇게 난이도까지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당최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텐데 아 참 이번 시험에서는 뭐 이제 우편상식 금융상식은 조금 그래도 현실감 있게 내려온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는 물론 이 공부 자체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우편상식은 그냥 뭐 무턱대고 다 외워야 되고 금융상식은 사실은 여러분들은 시험 발표가 되면 교환을 받아보고 예, 우정사업본부가 이번에 개정한 교환을 주면 그때부터 공부 시작한다 하시는데 그 늦습니다 사실은. 예, 뭐 저는 뭐 꾸준히 이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평소 공부를 안 하다가 이게 이제 뭐 시험 발표가 난 다음에 금융상식 공부한다. 금융 공부를 그렇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하기가 어려운 게 이게 경제 지식도 들어가고요. 이 경제를 바탕으로 금융도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에 대한 이해를 단기간에 그렇게 끌어올리기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평소에 이제 관심 있고 내가 그래도 뭐 주식이나 펀드에라도 관심을 갖고 뭐 투자도 좀 했다 이런 분들은 좀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사실은 물리적으로 확보가 좀 안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뭐 매번 높은 것 같아요. 매번 높은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교적 상대적으로 이 앞전 시험 2021년도라든가 아니면은 또 그 전에 2019년이라든가 이럴 때에 진짜 천상계 난이도에 비했을 때보다는 그래도 땅으로 좀 내려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특히 우편상식은 더 좀 용이하게 출제가 된 것 같고요. 이 금융상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상식 자체가 이 상식을 쌓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한 데다가 그런 데다가 또 다소 몇 문제 이렇게 또 어렵게 출제가 됐고 그리고 또 보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또 그 이 상품별로 이 세세한 걸 기억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거기에서도 한 세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뭐 여전히 난이도를 체감할 때에는 상당히 좀 높게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아무튼 비교적 전에 있던 시험보다는 그래도 지상으로 내려온 셈이다. 이런 정도의 평가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사가 상대적으로 좀 더 어려워졌다 그러고 커밀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문제까지 분석할 능력은 안 되지만 이 커뮤니티 같은 데 보니까 난리가 난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금이 난리가 났었는데 이번에는
우금보다도 다른 과목들이 더 상대적으로 좀 어려워진 것 같고 그렇다라는 전체적인 평가를 한번 해봅니다. 어쨌거나 뭐 이제 시험을 치르신 분들은 뭐 할 수 없고요. 이게 이제 지나간 일이니까 가슴 끙끙 앓는다고 문제가 나아지진 않습니다. 상황이 개선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일단은 너무 낙담하실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내가 어려우면 항상 다른 사람들도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좀 나와 봐야 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아예 내가 점수가 좀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확연하게 좀 안 되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 마음을 정리하셔가지고, 다음번 시험, 뭐 내년에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까 또 한번 지금부터 준비하면서 시동 걸고 가다가 나중에 시험 발표나면 그때 몰아쳐서 가야지 이런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다시 설계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 물론 이게 뭐 저도 드리는 마음이 이런 말씀 드리는 게 편하지만은 않고요. 여러분들도 저 속 편한 소리 한다. 자기 시험 안 봤다고 이렇게 또 괜히 또 이렇게 짜증나고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는 거가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되니까 빨리 털고 기대할 수 있겠다 싶으면, 애매하다 싶으면 면접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빨리빨리 좀 이제 서둘러서 그거에 대한 전략을 짜시고, 내가 진짜 확실히 다음번 시험에서 다시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하면은 빨리 이제 다시 금융 같은 거 특히 빨리빨리 공부 시작해서 몇 번씩 이렇게 반복해서 공부해 놓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정도 말씀을 좀 드려봐요. 그러면서도 제가 정리한 총평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내려가 볼게요. 자, 이제 2019년, 2021년 대비 비교적 안정적인 난이도로 출제가 됐다. 지금까지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가요. 세제 관련 계산 문제 같은 거는 정말 이건 신의 경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한 문제 정도는 우리 교재에서 좀 제대로 찾아보기 어렵게 약간 좀 애매하게 저 천상계, 지상계 여기에 경계선에서 출제된 게 하나가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예전엔 너무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개가 섞여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는 않다는 정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 시험 자체가 그냥 우리가 체감할 때도 쉬웠을 거예요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지만은 그래도 예년보다는 좀 평범해진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우정사업본부 발표 교환을 충실히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좋은 점수를 기대해도 좋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은요. 이것도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교환에서 거의 대부분 다 문제가 찾아졌어요. 한 19.5문제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한 문제가 좀 애매하다 그랬잖아요. 19.5문제는 다 요 안에서 찾아지는 정도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교환을 확실하게 공부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점수가 높게 나왔을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단기간 어떻게 좀 승부해 보려고 했다 그렇게 한 경우라고 한다면 그때는 좀 이제 점수를 원하는 만큼 얻기는, 교환에 있어도 그 내용들을 다 숙지하기가 좀 난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점수가 조금 떨어졌을 수도 있겠다. 그런 평가를 좀 해본 겁니다. 예, 그렇게 봐두시고요. 난이도와 출제 경향인데 이 10문항 중 고난이도 문항이 한 3, 4개였다. 그 난이도가 낮은 문항도 비슷한 개수로 출제가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경을 썼구나. 예년에 너무 비판을 많이 받았으니까 좀 신경을 썼구나 그런 느낌을 저는 좀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보험편의 우체국 보험 상품 같은 경우는 난제입니다. 이거는 뭐 영원히 난제가 될 거라고 봐요. 제가 강의하면서도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보험 설계사도 보험 설계사도 뭐 FC 같은 경우에도 이걸 달달달 외우고 있진 못할 거다. 분명히 상품의 계략적인 특징을 가지고 그거를 보면서 자료를 보면서 고객한테도 설명을 해줄 것인데, 근데 이걸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외워서 그냥 풀어라 이렇게 하니까 와 이거 정말 난감해요. 그죠? 이건 영원히 난제가 될 것이고요. 문항수가 많으면 네다섯 문제까지도 나오지 않을까 걱정을 좀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갔어요. 우리가 이제 우금 기존에 18문제 출제될 때에도 우평까지 합쳐서 그렇게 출제될 때에도 이 보험 상품에 두 개씩 나오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단독 금융상식만 20문제가 출제됐음에도 이 보험 상품이 3개에 머물렀다는 것은 그래도 좀 다행인 그런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금융상식 독자 과목화 이후에 치러진 첫 시험이었는데요. 통상적인 수준의 문제로 새로운 패턴이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이게요, 왜 이런 기대를 했냐면 문항수가 늘어났기 때문에요. 늘어나면은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를 잘 배합할 수가 있어요. 문항수가 되니까. 근데 전에는 문항수가 너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삐끗하다 보면, 변별력 좀 신경 쓰고 삐끗하다 보면은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기만 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 건데, 20문제 정도가 이제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통상적인 수준의 문제로 들어올 것이다. 물론 이래도 어려운 문제는 항상 섞여요. 이거 변별력을 줘야 되니까요. 그러지만은 쉬운 문제도 같이 섞여서 나오게 될 것 같다. 이런 정도의 전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출제 유형을 분석해보면요. 예금편 10문제, 보험편 10문제 이렇게 딱 반반씩 출제가 됐고요. 예금편 같은 경우는 10개 단원에서 이제 각각 한 문제씩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네, 그렇게 됐고, 보험편 같은 경우에는 우체국 보험 상품이 이제 세 문항이라 그랬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생명보험 이론에서도 두 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여기서 절반을 차지해버렸기 때문에 보험편 10개 중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원에서는 출제 자체도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뭐 그런 것도 무의미한 분석이에요, 사실은. 분석을 해보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이번에 출제 안 된 단원을 다음번에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공부를 안 해도 되느냐. 그렇진 않죠. 또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항상 가능성이라는 것 때문에 어디를 빼놓고 공부하기는 어려워요. 예,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아무튼 이렇게 멀려 있었다는 것 정도는 이제 분석이 되더라고요. 금융상식 독자 과목화 이후 치러진 첫 시험에서 통상적인 수준의 문제로 새로운 패턴이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 얘기가 다시 한번 반복이 됐어요. 자, 기출 분석에 따른 과목 공략법 이제 마무리 지어볼 텐데, 요 패턴이 자리 잡을 것이라고 이렇게 전제를 한다면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표하는 교환을 충실하게 공부함으로써 충분히 합격권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잘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요 범위 안에서 크게 벗어날 거 걱정하지 않고 이 안에서 이제 충실하게 공부하면 합격할 거다. 어쩌면 되게 당연한 얘기지만 어쩌면 과거에는 야, 이 범위를 넘어가는 문제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걱정까지 했거든요, 사실은.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도. 그랬는데 이제 그런 걱정은 좀 덜어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반복된 얘기지만 시험 공고 이후 공부를 시작하면 절대적 공부 시간이 부족해요. 금융상식은 이렇게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요거는 이제 그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발표 교환에서도 내가 습득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공부해서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을 확보해 놓고, 그리고 반복하면서 이해 안 갔던 부분들을 점점점 영역을 확장해서 흡수하는 거예요. 예, 점점 그렇게 확장해서 흡수하면서 그러면서 가야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고난도 문항과 관련해서 특히 보험상품 단원에 좀 주력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처음부터 보험상품에 몰빵해서는 안 되고, 보험상품에 대한 부분은 나머지 것들을 앵간히 좀 알게 된 다음에 접근하시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그 네모 박스로 상품별로 주요 특징 있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먼저 공부해 두는 거.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더 세세적인 것들로 들어가는 것.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가장 바람직한 학습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이 끝나신 분들도 있지만 새롭게 시험을 준비하셔야 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총평을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금융상식 1번 문제부터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던 이제 책형에 따라서 이게 이제 10문제씩 이렇게 이제 뒤집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B책형으로 시험 보셨으면 아마 지금 1번으로 나와 있는 것이 11번 문제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10문제씩 이렇게 크로스가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A책형으로 하셨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금편 먼저 풀고 보험편을 푸신 거고, 그리고 이제 B책형으로 하셨다 그랬을 때는
보험편을 먼저 풀고 예금편을 나중에 풀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해설 강의는 여기에 맞춰서 지금 이제 예금편을 먼저 설명해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금융시장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금융시장이다 그러면은요, 뭐 이 저 자금을 갖고 있는 수요자 공급자 사이에 균형을 또 맞춰주는 거 아니겠어요? 시장이라는 게 원래 그렇다시피. 그래서 이제 자원 배분에 관련된 기능도 가지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저 금융 소비자들이 내가 갖고 있는 돈을 굴릴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효용이 또 이제 증진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양한 금융 상품들이 거래되기 때문에 금융시장 안에서 분산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분산 투자도 하고 해칭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위험을 또 이제 경감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또 그다음에 시장을 통해서 이 정보를 쉽게 획득하게 됨에 따라 이제 시간 비용 같은 것들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규율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생겨요. 그래서 시장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 이런 것들도 이제 규정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가 있게 만들어주죠. 뭐 이런 등등 해서 다양한 이제 금융시장 기능을 우리가 이제 떠올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옳지 않은 걸 찾아보라 그랬거든요. 소비 주체인 가계 부문에 적절한 자산 운용 및 차입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돈을 굴릴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 선호에 맞게 소비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 효용을 증진시킨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유동성이 높은 금융자산일수록 현금 전환 과정에서의 예상 손실 보상에 해당하는 유동성 프리미엄이 높다 그랬는데, 이게 유동성 프리미엄이다라고 하는 것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지급해야 될 비용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유동성이 높다면 이 비용은 낮아져야 되죠. 낮아져야 되지 이 유동성 프리미엄이 같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져야 되죠. 그래서 아무래도 주식 같은 거를 뭐 예로 들면 뭐 이제 사겠다는 사람들이 항상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식을 보유했다가 이거를 팔아서 현금화하기가, 유동성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황금성이니까 현금화하기가 상당히 용이하죠. 그러면 굳이 유동성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그 기회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동성이 높으면 유동성 프리미엄은 낮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차입자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장 참가자는 당해 차입자가 발행한 주식 또는 채권 가격 등의 시장 선호를 활용하여 감시 기능을 수행한다. 그런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소비자 효용의 증진이라고 하는 측면이었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감시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에 대한 규율이 생겼어요.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이게 금융시장이 발달할수록 금융자산 가격에 반영되는 정보의 범위가 확대되고 정보의 정파 속도가 빨라진다 그랬습니다. 이제 정보 획득이 유리해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예, 요 측면이 이제 소개가 됐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1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를 보시면 여기는 이제 보기에서 장래 파생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항상 이 모두 골라라가 좀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경향이 있죠. 그죠? 네,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여기에서는 두 개 두 개씩 이렇게 짝꿍을 져줘서 우리가 이제 선별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자, 이제 기억부터 한번 그러면 옳고 그런 것을 한번 좀 갈라봐야 될 텐데요. 주가지수 옵션 매수자의 이익은 옵션 프리미엄에 한정되고 손실은 무한정인 반면에 매도자의 손실은 옵션 프리미엄에 한정되고 이익은 무한정이다. 우리가 주가지수 옵션과 주가지수 선물에 관련된 것을 상호 비교하고 있는 표가 우리 교환에 들어가 있어요. 그 교환대로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거꾸로 쓰여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수자의 이익 같은 경우에
지금 옵션 프리미엄이 한정되고 손실은 무한정이다 이렇게 나오고 매도자의 손실은 옵션 프리미엄이 한정되고 이익은 무한정이다 그랬는데 반대로 읽어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가지수 옵션을 매수했다. 옵션을 매수했다. 그렇게 되면 주가지수 옵션을 매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 옵션을 사들였다는 얘기잖아요. 옵션을 사들였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팔겠다라고 하는 옵션을 사면 특정 가격에 이거를 팔아서 이익을 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만약에 가격이 안 맞으면 안 사면 그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자의 이익은요 시장 가격에 따라서 이게 무한정으로 갈 수가 있는데 뭐 손실을 본다면 옵션을 사놓고 옵션 행사 안 하는 경우거든요. 그때는 옵션 프리미엄만큼의 손해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매도자는 옵션을 판 입장이잖아요. 옵션을 팔았기 때문에 이익을 봐봐야 이제 옵션 프리미엄 정도의 이익을 보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손실이 나는 건 굉장히 커질 수도 있어요. 시장 가격하고 갭이 벌어지게 되면은 옵션 매도자 같은 경우에는 위험이 상당히 이제 무한해질 수 있는 그 손실이 무한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기억은 요걸 이제 거꾸로 반대로 써놨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풋 옵션의 매도자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옵션에서 콜 옵션이 있고 풋 옵션이 있는데 콜 옵션은 콜 사 내가 살게 뭐 이렇게 하는 옵션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풋 옵션은 팔 수 있는 옵션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풋 옵션의 매도자는 매도자래요. 매도자. 장내 일정 시점 또는 일정 기간 내에 특정 기초 자산을 정해진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 옵션을 매도한 사람은 상대방이 옵션 행사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고요. 옵션을 매수했기 때문에 풋 옵션을 매수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옵션을 매수했기 때문에 내가 특정 시점에 이 가격에 팔을 거야 를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헷갈리라고 이렇게 놓은 건데 일단은 옵션을 산 사람이 나중에 내가 가격을 비교해 보고 기초 자산을 정해진 가격으로 매도할까 말까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풋옵션의 매도자가 되면 안 되고 풋옵션의 매수자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런 점에서 이것은 이제 틀렸다라고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니은이 다 틀려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답을 구하는 것은 조금 더 용이해졌구만요. 그죠? 옵션 계약에서는 계약 이행의 선택권을 갖는 계약자가 의무만을 지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유리한 조건을 갖는 데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옵션 프리미엄 정도를 주고 옵션을 사들여서 가지고 있다가 그걸 가지고 이제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되고 그리고 옵션을 매도한 쪽에서는 의무만을 지는 상대방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의무만 이제 져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죠. 예. 그래서 요거 이제 옵션을 매수한 사람. 네. 매도한 사람 말고 매수한 사람. 매입한 사람. 요쪽에서 이제 선택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얘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리을을 보시면 계약 내용이 표준화되어 있고 공식적인 거래소를 통해 매매되는 선물 거래에는 해칭 기능, 현물 시장의 유동성 확대 기여, 그리고 장내의 가격 정보 제공 기능 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물 거래를 통해서 장내에 이 가격이 너무 폭등할까? 너무 폭락할까? 이런 걸 예측해가지고요. 미래의 실제 가격하고의 갭을 만들어서 해칭을 해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주 중요한 수단이죠. 그리고 현물 시장의 유동성 확대 기여다. 장내 가격 정보도 예측해 볼 수 있다. 뭐 이런 것인데 뭐 하나의 투자 수단으로서 또 의미도 갖기도 합니다. 기존의 투자 상품에서 또 투자할 수 있는 대상 상품이 늘어나게 된 이런 개념이라고도 함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리을도 맞는 얘기 이렇게 해가지고요. 보면 답이 4번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3번으로 갑니다. 보기에서 증권 투자 또는 증권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또 골라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일단은 무상증자 얘기가 나왔고 주식배당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무상증자는 유상증자와 달리 기존 주
주주들에게 보유 주식 수를 늘려주는 이런 개념이 되죠. 그죠? 증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무상으로 증자를 합니다. 그래서 보유 주식 수를 늘려주는데 개인 입장에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전체 지분율은 변동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업이 돈이 많이 남거나 했을 때 그거를 무상 증자하는 형식을 취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배당을 주식으로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형식은 조금 다르지만 성격적으로 보면 되게 유사합니다. 그래서 주주들의 보유 주식이 늘어나게 돼요. 증자를 통해서 늘든 배당을 받아서 늘든 주식이 늘어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주주의 실질 재산에 변동이 없다. 왜 그러냐면 당장에는 주식수가 느니까는 이걸 뭐 매각하거나 하면 이득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당장에 주식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주가가 또 조정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당장에 좀 애매한 구석은 있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좋은 건데 다만 이제 이 비율 있잖아요. 비율, 이 비율 내 지분율에는 변동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뭐 실질 재산의 변동이 없다. 뭐 그렇게 또 얘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은 맞는 얘기로 이렇게 봐두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보유자에게 유리한 선택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일반 사채에 비해 높은 금리로 발행된다 그랬는데요. 전환사채하고 신주 인수권부 사채 요거는요. 보유자에게 유리한 선택권이 주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지금 주어지는 거예요. 이 채권을 사들인 사람에게는. 그래서 일반 사채에 비해서 낮은 금리로 발행을 해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죠. 요거는 낮은 금리로 발행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저 회사에 주식을 좀 더 보유하고 싶어. 채권을 통해서 접근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걸 사기 때문에요. 금리를 높은 거로 무조건 유지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고요. 뭐 그렇잖아요. 뭐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어떻게 금리도 높게 줘라 이렇게 요구합니까? 뭐 욕심이야 끝은 없겠지만 그죠? 그리고 발행하는 측에서 그렇게 주질 않습니다. 뭐 당신네들 말이야 우리의 주식을 또 보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텐데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이건 낮게 책정하겠어 이렇게 해도 뭐 할 말이 없죠. 자 우선주와 채권은 회사 경영에 대한 의결권이 없다 그랬습니다. 뭐 그런 점에선 유사성이 있네요. 자 그리고 법인이 우선주 배당금 또는 채권 이자 지급 시 비용 처리를 할 수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랬는데 이거 뒤에가 틀렸어요. 채권 이자 지급을 하면 이것은 비용 처리 대상이죠. 비용 처리를 하죠 이거는. 그죠? 네. 돈을 꾸어서 이자를 지급했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비용으로 봐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우선주는 이제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는 거잖아요. 배당은 다른 비용도 다 떼고, 뭐, 세금도 다 내고,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뭐, 당기순이익이나 이런 거를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이걸 몇 퍼센트를, 이익의 몇 퍼센트를 배당하겠다 이런 거 결정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선주면은 그 배당에 대해서 또 앞선 순위가 되는 것이고 더 우위를 점하게 되는 것이고 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비용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남는 돈에서 나눠 갖는 거니까 주주들이. 그런데 채권은 다른 거죠. 채권은 이자를 지급했다는 것은 돈을 빌린 대가를 줬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비용으로 그렇게 구분을 해 주어야만 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요거 디귿 또 틀려버렸네. 예, 공통점이라 그랬는데 요 점이 틀렸습니다. 리을로 가보면 이자 보상 배율이 높으면 이자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영업이익이 있다는 뜻이고 이자 보상 배율이 1보다 작으면 기업이 심각한 재무적 공경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자도 제대로 지금 있잖아요.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답은 그래서 2번으로 기업과 리을이 맞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 답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아주 되게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았었어요. 지금까지. 그죠? 자, 그리고 이제 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현행 상속제도. 상속제도가 나와버렸네요. 덜컥. 그죠? 자, 이 상속은 사망한 시점이 아니라 사망한 사실이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된 시점에 개시된다. 이건 틀린 거죠? 이거 사망한 시점에서 개시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여기서 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피상속인에게 어머니, 배우자, 2명의 자녀, 2명의 손자녀가 있을 경우에 배우자의 상속분은 3.5분의 1.5. 제가 요 소수점 때문에 사실은요.
두 배씩 이렇게 곱해갖고 계산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갈 것 없이 그냥 소수점으로 내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소수점으로 놓고 보면 자 볼까요? 이 경우에 이 저 상속인 후보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1순위자가 보여요. 1순위자 손자까지 갈 거가 없고요. 두 명의 자녀가 있으니까 여기가 제1순위가 되고요. 1순위가 되고 이 1순위에 직계비속이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배우자가 이제 공동상속 대상자가 됩니다. 공동으로 상속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공동으로 상속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받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배제돼요. 어머니 같은 경우에 특히 제 2순위자가 되니까 1순위가 없을 때에만 직계 존속으로 넘어가는 거니까요. 그죠? 그러면 이제 받을 수 있는 건 세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만 배우자는요. 5화를 가산하는 거잖아요. 5화를 가산해서 받고 두 명의 자녀는 균등 분할 상속을 합니다. 균등 분할해서 상속을 받게 돼요. 그래서 자 보세요. 자녀 A가 있고 그리고 B가 있고 이렇게 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가 있다고 볼까요? 배우자가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1만큼 받으면 여기도 1만큼 받고 배우자는 1.5만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체 재산, 요 이제 상속 재산, 상속 재산 전체를요. 다 더하면 얼마가 돼요? 예, 그러면 3.5가 돼요. 3.5가 되고 이 중에서 배우자가 받아야 될 목 그랬잖아요. 배우자가 받아야 될 목은 1.5잖아요. 1.5. 그렇게 지금 표현해 준 거죠. 그래서 2번이 맞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소수점 실어서 제가 단지 제가 기본이론 강의할 때 여기를 2로 바꾸고 여기도 2로 바꾸고 비율만 같으면 되니까 여기는 3으로 바꿔갖고 그렇게 2대 2대 3으로 해서 계산하도록 말씀드렸던 거예요. 네.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헷갈리지 말고 계산하는 방법 다시 한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친양자 입양 제도에 따라서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양된 친양자는 친생 부모 및 양부모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는다. 이 모두가 틀려요. 요게 친생 부모의 재산은 상속을 받을 수가 없고 양부모의 재산은 상속을 받습니다. 기존의 양자는 양다리를 걸쳐요. 양자는 양다리를 걸쳐. 근데 친양자는 양다리가 안 돼요. 이제 친생 부모하고의 관계는 다 법적인 관계는 다 종결이 됩니다. 종결이 되고 그리고 어디로 가요? 양부모 쪽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 법적으로 표현할 때는 친생 부모와의 친족 관계가 다 소멸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상속 순위자에도 들어갈 수가 없죠. 양부모 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양부모의 상속 재산을 받을 수는 있어요. 거기에 순위자는 되는데 거기 차별 없어요. 만약에 양부모 밑에 친생자가 있다 치더라도 요 친양자는 친생자로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속을 받을 때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친생 부모하고의 관계는 완전 끊어진다. 이렇게 봐두셔야 되고요. 양자면은 다 돼요. 여기서도 받고 저기서도 받고 다 되는데 친양자는 다릅니다. 유언의 방식 중 공정증서 또는 자필증서에 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유언 검인 심판서를 징구하여 유언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조금 깊게 들어갔습니다만은 이 공정증서는 여기에서 또 배제가 된다. 예. 여기서 지금 가정법원에 유언 검인 심판서 요거를 이제 징구하는 케이스를 얘기할 때 공정증서는 빠진다. 이렇게 봐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틀린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자필증서하고요. 녹음하고 비밀증서 있죠. 그 경우에 이제 이렇게 유언 검인 심판서를 징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또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이제 성격을 다르게 구분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유언의 방식이 다섯 가지였잖아요. 이렇게 자필증서, 녹음, 그리고 비밀증서, 공정증서, 구수증서. 예, 그렇게 이제 다섯 가지가 있었는데 유언 검인 심판서는 앞선 세 가지 정도로 이제 국한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맞는 답은 2번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체크카드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요. 우체국 법인용 체크카드에는 지역화폐카드, 비즈플러스 등이 있다. 비즈플러스는 법인용이 맞는데요. 지역화폐카드는 개인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틀렸고요. 우체국 체크카드의 발급 대상은 개인카드의 경우 우체국 수시 입출식 통장을 보유한 만 12세 이상의 개인, 요거 되죠. 맞는 얘기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라 소액의 신용공여가 부여된 하이브리드형 카드를 발급받아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18세 이상은 돼야 되는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후불식 그 교통카드 같은 거 그런 정도나 되지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신용공여는 좀 성인이 돼야 제대로 된 신용공여가 이제 들어오죠. 하이브리드형 체크카드도 있기는 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증권사나 종합금융사에 MMF를 결제계좌로 하는 체크카드도 발급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MMF는 아닙니다. MMF는 안 된다. 이렇게 봐두셔야 되고요. 여기는 이제 뭐가 돼야 되냐면, 우리 이제 교재에서 보면은 CMA예요. CMA. 예, 종금사의 CMA라고 돼 있지, MMF가 아닙니다. MMF는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머니마켓 펀드, 단기 펀드잖아요. 펀드. 예, 펀드여서 요거는 이제 체크카드 발급 대상이 아니고, 요건 이제 CMA 통장 같은 경우에 요거를 이제 결제 계좌로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CMA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서 이제 체크카드 발급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CMA의 성격을 딱 놓고 보면 이해가 딱 돼요. 그죠? 이 문장 자체가. CMA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입출식 통장처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체크카드 발급도 해주는 것으로 봐야 되지만, MMF는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다. 라고 봐주시면 답이 또 보였네요. 그러면은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 답이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6번 문제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체국 금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뭐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우체국 금융과 관련해 가지고 1905년부터 우편 저금, 그리고 우편환과 우편 보험을 실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편 보험은 연도가 다릅니다. 이거는 우편 보험은 요거는 X인데 1929년으로 넘어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꼭 외워야 되냐 모르겠는데, 시험 문제 출제할 때 이런 거를 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구석구석에 있는 것까지 다 외우려고 되게 노력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개념이고요. 예, 그래서 요거 1번은 이제 틀린 얘기가 됐고, 2번을 보니까 또 요거 연도가 나왔어요. 2번은 요거 맞는 얘기죠. 이게 1982년 12월에 이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이 이제 제정이 되고, 83년 1월부터 금융산업이 재개됐다. 그 전에 이제 막혔을 때가 있죠.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어디로 넘겼었냐면은 농협으로 이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요게 이제 뭐 전문성도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적자도 이제 누적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 사업을 77년도에 이제 농협 쪽으로 이관을 했다가, 이거를 다시 이제 82년 12월에 법을 만들고, 그리고 또 이제 83년 1월부터 금융사업을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맞는 얘기로 봐두시면 돼요. 농협으로 갔다 온 거. 그 얘기고, 우체국 금융 업무에 지금 보니까요, 우체국 예금과 우체국 보험이 들어가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주택청약저축이나 신탁 이런 것들은 좀 빼고 가야 되겠어요. 예, 펀드 판매도 이제 말이 되는데 나머지 것들을 좀 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정사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있잖아요. 예, 그 법에 근거해서 봤을 때 들어가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우체국 예금 들어가고 우체국 보험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이제 펀드 판매 같은 것도 들어갑니다. 펀드 판매도 들어가고, 우리 앞서서 봤던 체크카드, 예, 이 사업도 있죠. 체크카드 사업도 있고, 외국 환도 되죠. 예, 그리고 우편한 우편 대체 사업도 됩니다. 이런 것도 되고요. 또 다 뭐 되는데, 전자금융도 되고 다 되는데, 예, 지금 거기에 이제 들어가지 않는 애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틀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체국 예금의 타인 자본에는 예금을 통한 예수부채만 있는 거고요. 차입부채는 없어요. 일반 시중은행들하고의 차이점이 이제 거기에 있다. 일반 은행들하고는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요 차입부채는 없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딴 데서 돈을 땡겨다가 막 이걸 굴리고 이런 것까지는 하지 않는 것으로, 우체국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안정성이 훨씬 더 있죠. 예,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리고 이제 7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서 우체국 예금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모두 몇 개냐. 이거를 제가 난이도를 상으로 할까 중으로 할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자료 나눠드릴 때, 그러다가 중중중중 막 이렇게 중중중 상상 뭐 이렇게 좀 망설였어요. 사실은 내용은 중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거는 뭐
그냥 뭐 우체국 예금 상품은 되게 복잡할 건 없어서 외우는 게 좀 짜증나긴 하지만 그래도 복잡할 건 없어 중정도 하면 되는데 상하고 좀 이렇게 걸쳐 있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이게 오른 것은 모두 몇 개냐 이렇게 하면 난이도가 갑자기 올라가요. 네, 그러면 뭐 다 맞춰야 된다는 얘기가 돼서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중에서 뭘 걸러낼 게 없으니까 아 이거는 확실히 아니야 그런 게 있으면 막 지우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아 그런 거를 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난이도가 좀 상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문제이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뭐 이게 상에 해당되는 게 몇 문제냐 그럴 때 약간 이제 범위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뭐 네 개 안팎 뭐 세네 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게 이제 이런 좀 애매한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데요. 내용만 확실하게 알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해요. 예, 네, 그렇기는 한데 지금 보면은요. 니은하고 리을은 맞아요. 여기서 이제 니은하고 뒤에 있는 리을이 맞아서 답은 이제 이렇게 따지면 니은, 니을이 맞으면 두 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기역하고 디귿의 내용이 좀 이제 잘못됐죠. 기역은요. 요게 지금 희망지킴이라고 했는데 이거 행복지킴이 통장이죠. 이거 헷갈리게 딱 되어 있어요. 이름도 되게 비슷하고 그래서 저도 그래서 문제 만들어낼 때 이거 똑같이 해서 드렸었어요. 예, 그랬었고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도 요게 이제 편리한 이의정기예금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교환 개편되면서 새로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따끈따끈한 상품이죠. 시니어 싱글벙글 정기예금이라고 새로 이제 만들어진 상품이 있는데 그 상품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가지고 얘도 틀려요. 예, 해서 기억 디귿은 틀렸다. 이렇게 두 개가 맞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번 문제로 갑니다. 미출진 과로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내용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주요 서비스 내용이 뭐냐 그랬는데 이게 가만 보니까 여기 우편한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편한 기반에서 경조금 송금 서비스가 딱 나왔어요. 그랬죠?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이제 이게 뭐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찾아낼 수가 있죠. 그죠? 예, 이게 이제 포스트페이, 그죠? 포스트페이다. 이렇게 이제 딱 찾아낼 수가 있고요. 포스트페이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여기에서 밑에서 이제 찾아내시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바로 1번이 답이 되었습니다. 수신자의 휴대전화 번호만 알면 그럼 어떻게 돼요? 경조금 및 경조카드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포스트페이니까 페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앱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메뉴를 영어 모드로 전환한다. 그러면 이거는 미니 앱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걸 떠올려 보셔야 돼요. 미니 앱, 우체국 미니 앱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 내용이 나와요. 3번도 마찬가지예요. 스위프트 국제한 서비스로 해외 송금이 가는 거 미니 앱. 그게 노인들이나 아니면 이제 외국인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놓은 서비스가 우체국 미니 앱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2번, 3번은.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미니 앱으로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증명서 신청 및 발급 등 전자 문서 지갑 기능을 제공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뭐 가장 대표적인 스마트 뱅킹 앱이 있죠. 스마트 뱅킹 앱에서 보면 요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답은 1번으로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고 지나가시면 되고요. 9번으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 실명 거래 시 실명 확인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문제는 조금 까다로워요. 그죠? 까다로운데 이것도 중이냐 상이냐 그 경계 정도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워낙 양이 길고 복잡한 내용이 좀 들어가서 그렇기는 한데 일단은 뭐 나와 있는 그 표현 그대로 문제 출제됐기 때문에요. 그대로 좀 따라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1번을 보시면 금융회사 본부의 비영업부서 근무직원이라도 실명확인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를 받은 경우에요. 지시받은 경우에 실명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막 할 수는 없고요. 금융회사 임직원이 아닌 대출 모집인이나 보험 모집인 등 업무 수탁자는 실명확인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대출 모집인이나 보험 모집인 등 업무 수탁자는 실명확인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개인정보고 매우 이제 예민하고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아무나 다 실명확인하게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런 점이고요. 대리인을 통하여 계좌 개설을 할 경우 본인 및 대리인 모두의 실명확인 증표와
그리고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받아 실명 확인을 하되 본인의 실명 확인 증표는 사본으로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됐고요. 전체적으로. 자, 그리고 이제 재해치 부분이 나왔어요. 재해치 계좌를 개설할 때는 기존 계좌 개설 당시에 고객으로부터 증거에 보관 중인 실명 확인 증표 사본 재사용 안 돼요. 요거 재사용 안 됩니다. 안 되는데요. 자,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이제 이 답은 찾았는데 교환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한번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하고요. 이 계좌 개설 시 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교재에 보면 괄호 해가지고요. 신규 및 재해치 이렇게 써요. 신규 및 재해치. 그래서 계좌 개설 시마다 그러니까 재해치마다 실명 확인 증표의 원본 예, 원본에 의해서 실명을 확인해야 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재해치마다 원본을 가지고 이제 실명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좌 개설할 때 재해치를 하더라도 실명 확인 증표 원본을 갖고 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실명 확인 증표 재사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재해치 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재사용 아까 이 사본 재사용 이거 안 된다 그랬는데 그게 되는 경우는 동시에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때는 가능할 수 있다. 예. 그런 얘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거래 원장, 거래 신청서, 계약서 등에 이제 실명 확인 필을 표시하고 확인자가 날인 또는 서명해라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 4번이 답인 것을 좀 이렇게 찾아내 보시고요. 10번으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금편의 마지막 문제가 될 텐데 자금 세탁 방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요게요. 일단은요. 이것도 뭐 만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기억을 보면 자 이제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의심거래를 수집 분석한다. 이거 틀렸죠? 금감원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 이거는 우리 금융정보분석원이 따로 있죠. 그래서 이제 기억은 틀렸고 저거는 뭐 쉽게 찾았을 것 같아요. 근데 니은 고객확인제도는 금융회사가 고객과 거래 시 자금세탁 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제도다. 금융실명제가 포함하고 있지 않은 사항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 법률을 근거로 했다. 라고 하는 부분이 나는데 이렇게 되면 좀 어렵죠. 우리가 저것까지 기억하기가 좀 어려운데 뭐 찾아보면 다 있어요. 예, 그래갖고 특정 금융정보법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교재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유심하게 들여다봤을까 과연 공부할 때 그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 거를 함정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파고 들어온 거예요. 예, 근거법을 이제 교체해가지고 오답으로 만들어낸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리을은 다 틀렸고요. 그럼 뭐 디귿 리을밖에 없는데 고객 현금 거래 보고 제도는 1일 거래일 동안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에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 시 거래 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한다. 점점 이거를 커버하는 이 대상을 넓히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이 1천만 원까지 점점 좀 단계적으로 좀 낮춰진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1천만 원 이상 현금이면은 고액으로 취급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고요. 2010년 6월 30일부터 의심거래 보고 기준금액이 2천만 원에서 이것도 1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고 2013년 8월 13일부터 의심거래 보고 기준금액이 삭제됨에 따라서 의심거래 보고 건수는 크게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8월 13일부터는 의심거래 보고 기준금액이 삭제됐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의심거래 보고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의심되는 것들은 무조건 다. 네, 보고하게끔 만들어놨다. 그래서 디귿 리을이 답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금편 10문제를 봤는데요. 제가 볼 때는 예금편보다 보험편이 훨씬 난이도가 높아버렸어요. 예, 그래서 보험편에 조금 더 우리가 신경 써서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는데 한번 볼까요? 보기에서 자 11번으로 갑니다. 보기에서 생명보험계약 관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했습니다. 요거는 좀 뭐 쉽다면 쉬운 문제고 이건 하하고 중 정도 거기에서 어디매쯤 있는 정도 난이도 평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요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부터 한번 봐볼까요? 기억은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1인 또는 다수 모두가 가능하다. 이건 뭐 간단히 맞는 얘기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각각 다른 사람일 경우에 타인을 위한 보험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타인을 위한 보험이다 그러면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로 하지 마시고 여기서는 보험의 수익자가 들어와 줘야 됩니다. 개념적으로.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보험 수익자와 보험 계약자의 관계를 봐야 돼요. 피보험자가 아니라 여기가 이제 수익자, 보험 수익자가 돼야 되는데 보험 수익자와 보험 계약자가 각각 다른 사람일 경우에 타인을 위한 보험이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험 수익자. 수익자가 요 위치로 들어가 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저런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만약에 또 보험 수익자와 보험 계약자가 다르면, 다른 경우죠. 예, 같으면 이제 이것을 자기를 위한 보험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누구를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누가 혜택을 보는 거야? 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있잖아요. 이 피보험자 보험계약자가 다르다. 이렇게 할 때는요. 타인의 생명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냥 타인의 생명보험.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이네. 계약자랑 다른 사람. 그래서 타인의 생명보험이야. 예, 피보험자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같다. 그러면 그때도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자기의 생명보험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런 점에서 용어 구분을 하라 그래서 조금 요거는 쉽다면 쉽지만은 까다롭다면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이 맞는 것 같은 타인을 위한 보험 아니야? 타인을 위한 거 타인인데 이렇게 해서 헷갈리게 해놨는데 우리 교재에 보면 그 용어 자체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거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시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대요. 이렇게 되면은 이 어떤 보험금이 발생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보험 수익자가 달라지거든요. 예, 요 경우에는 달라지는데 그 경우에 생존 보험금이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생존 보험금이 발생했다 이렇게 되면 보험 수익자가 피보험자가 아니고요. 보험 계약자가 되죠. 보험 계약자가 됩니다. 보험 계약자가 되기 때문에요. 요건 이제 틀렸다.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요. 그 만약에 이게 사망보험금이다 그러면 보험수익자는요. 이 피보험자의 상속인 요렇게 가줍니다. 그렇게 가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이제 우리가 장애 입원 수술 그리고 통원에 대한 급부금 같은 거는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점에서 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존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됩니다. 어떤 경우에 따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해줘야 되냐 그거에 대한 기준이었고요. 그래서 이 디귿도 틀렸습니다. 그리고 리을 보험중개사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 계약 체결권과 고지수령권, 보험료 수령권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예, 그냥 독립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만 할 뿐이지 별도로 자기가 직접 막 체결하고 고지수령 자기가 하고 끝나고 이런 게 아니고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보험료도 1회차 보험료 같은 것들 그죠? 자기가 알아서 수령한다가 아니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이 없다라고 나와 있는 게 맞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리을이 답이 되죠. 2번이 답이 됐다.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 12번으로 갑니다. 우체국 보험 적립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나와 있는데 요게 이제 일단은 이게 맨날 헷갈려요. 과기정통부 장관일까 우정사업본부 장일까 이게 헷갈리는데 일단은 궁극에는요 과기정통부 장관이 운영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 문제가 바로요 이게 우체국 보험 적립금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따로 교재에 좀 실려 있는 거에서 조금 벗어난 얘기까지 나오고 그래요. 이 부분도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우정사업본부장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운영 관리하면서 이 적립금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제 이 운영과 관련된 그 실질적인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위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정사업본부장이 그 업무를 뭐 주된 업무들을 많이 맡아서 하지만 궁극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거를 운영 관리하는 주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를 위한 대출제도 운영에 사용이 되는 거, 이거는 이제 맞는 얘기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용의 사례들이 나와요. 금융기관에 예탁해야 된다에서부터 쭉 해서 여러 가지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보험계약자를 위한 대출제도 운영에 사용하는 것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의 근거를 두고 있다. 이것도 이제 법 근거법을 얘기해서 그게 좀 이제 어려워진 겁니다. 예, 어려워졌는데 요게 사실은요. 예, 우체국 보험 특별 회계법이 따로 있고요. 거기에 이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체국 회계 특별 회계법. 그러니까 우체국 회계는 특별 회계로 따로 관리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죠? 네. 그 법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해 드린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법에서 적립금에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룬다는 것도 좀 우리가 새겨 놔 봐야 될 대목이었어요. 이게. 자, 그래 가지고 3번이 답이 된 거고요. 순보험료 운용 수익 및 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상 잉여금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립금을 어떻게 만드냐? 순보험료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용 수익 및 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상 잉여금 남는 것들이 있었으면 운용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그걸로도 이제 조성을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 두시고요. 네. 넘어가도록 할까요? 자, 그리고 이제 1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보시면은 이제 보기에서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비과세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모두 몇 개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이렇게 오른 게 모두 몇 개냐 이거 자체가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내용도 까다로워요. 이게 이제 우리 교재에는 명확하게 딱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문장들 그대로 다 확인이 되거든요. 확인이 되는데 그런데 이걸 어떻게 다 외우고 시험을 보라는 건지 너무 요구하는 게 저 출제하는 분은 이거 다 외우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요거 숫자 같은 거 보이면은 막 이걸 막 이렇게 그죠? 헝클어 가지고 자꾸 문제를 내고 그렇게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게 시험범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외우려고 노력을 하고 시험장으로 가셔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푸는 사람은 다 슈퍼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시험 문제로 받아들고 실전에서 푸셨던 분들은 좀 난감했을 수 있는 아주 최상위의 이제 또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요. 요 관련된 내용을 우리 교재에서 찾아보면 요거가 전제가 돼요. 일단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이런 요건도 돼야 돼 라고 하면서 이건 전제 조건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요거 있고요. 요거도 있는데 여기는 150만 원 이하예요. 150만 원 이하. 예, 그래서 요게 15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250만 원 이하라고 나온 건 틀린 거예요. 이게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리을 같은 경우도 이것도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최초 납입일로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들어와 있어요. 자, 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요게 이제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리을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3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정말 뭐 최상위 난이도의 문제였다 이렇게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뭐 좋을 것도 없어. 짜증나. 그죠? 짜증나는데 이런 문제도 충분히 나오고 이게 항상 이렇게 이제 과세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 난이도가 확 올라갑니다. 일단 그거 자체가. 그런데다가 옳은 거 몇 개, 모두 몇 개, 기역, 니은 뭐 이것도 아니고. 예, 그래가지고 아주 이제 이런 거는 아직도 제정신을 못 차렸구나. 문제를 출제하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14번으로 갑니다. 우체국 보험 상품별 보장 개시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좀 난이도가 상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은 이것도 각 보험별로 주 계약 표 나오잖아요. 주계약에서 뭘 보장하는지 거기 밑에 보면 거기에 이제 이 보장 게시일들이 다 작은 글씨로 써 있는데 그거를 꼼꼼히 다 외워서 서로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거의 뭐 이런 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워졌다. 보험 상품 4개를 동시에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워진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뭐 이제
옳은 것을 찾으면 2번이 이제 옳은 게 돼요. 2번이 옳은 게 되고 그러면 1번은 뭐가 틀렸냐. 1번은요. 요게 지금 있잖아요. 이 180일 부분이 틀렸어요. 1년입니다. 1년. 1년. 1년이 지난 날에 다음 날이다 이렇게 이제 바꾸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맞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틀린 부분이 없어요. 우체국 치매 간병보험의 경우에는 치매 후장 개시일은 질병으로 인해서 치매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해서 1년이 지난 날에 다음 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1년 얘도 1년 그런 것인데 근데 앞에 거 1번은 이제 숫자를 바꿔놨어요. 그 다음에 3번 무배당 우리 가족 안보험 같은 경우인데 요거는 피보험자 나이가 10세인 경우다 그랬죠? 예, 그리고 이제 안보장 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보면서 90일이 지난 날에 다음 날이다 그랬는데 틀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계약을 맺으면 요거는 이제 계약일 그 자체 있잖아요. 계약일이 바로 요거 필요 없어요. 계약일이 바로 이제 보장 개시일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 나이가 이제 15세 미만인 경우로 이제 규정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15세 미만 기준이기 때문에 10세인 경우면 여기에 들어가요. 15입니다. 15세 미만인 경우로 들어가서 이제 계약일 부활일로부터 고날로부터 이제 개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봐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요것도 이제 장기 요양 상태 보장 개시일이 나왔습니다. 요땐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다. 그래서 장기 요양 상태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게 또 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와 있는 것은 일반적인 이제 장기 요양 상태에 대한 얘기고 여기에 지금 보면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다. 요렇게 이제 바꿔놨잖아요. 네, 요렇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계약일, 부활일로부터 한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돼요. 얘도. 요 기간이 뭐 이제 180일이 지난다. 요런 부분이 또 빠져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틀린 부분들을 이렇게 체크하는데 살짝살짝씩만 바꿔놨어요. 그죠?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면 되고 정답은 여기서 2번으로 체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체국 연금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는데 무배당 우체국 연금저축보험은 기본보험료가 일시납일 경우에는 납입 한도액이 없다. 요거는 뭐 그대로 우리 교재에도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전형이잖아요. 이전형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가지고 있던 연금저축을 들고 오는 거예요. 우체국으로. 그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럴 때 기본보험료가 일시납일 경우에 납입한도액이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어깨동무연금보험이다 그랬을 때는 이제 장애인 전용 상품이죠. 그죠? 그리고 55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그랬지만은 너무 느려요. 55세면은 다 은퇴한 나이. 이거 다 했는데 이게 장애인 전용 보험으로서 그 의미가 상실됩니다. 저렇게 하면. 그래서 요거는 이제 20세부터 가능한 것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죠. 그죠? 20세. 그래서 이제 2번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무배당 우체국 연금 보험은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런 거 나오면 우체국 연금저축보험이라고 이렇게 봐두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체국 연금저축보험은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 개시 나이 해당 계약일까지 보험료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요게 이제 연금 개시 나이 계약 해당일까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거기서 마이너스 1세 네, 요거 해줘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틀린 부분들은 요렇게 조금씩 또 이렇게 비틀어놓은 부분들을 좀 찾아내시면 될 거고요. 답은 이제 1번으로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답이었죠? 네, 그리고 넘어갑니다. 이제 16번으로 갑니다. 우체국 급여 실손 의료비 보험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요게 옳은 것을 찾아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여기 지금 이게 갱신형인데 1년 단위로 갱신되잖아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계약 내용 요거 이제 보장 내용 변경하는 거 계약된 보장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5년마다. 자, 그리고 종신까지 재가입이 가능하죠. 1번은 틀렸네요. 그리고 이제 최초 계약 이제 가입 나이는 0세부터 60세까지가 되고 임신 23주 이내에 태아도
가입이 가능하다.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로서 태아까지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특징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게 갱신 직전 무사고 할인 판정 기간 동안 보험금 지급 실적이 없는 경우에 갱신일로부터 차기 보험 기간 1년 동안 보험료에 5%라고 했는데 요거 이제 10%를 할인해 준다. 요렇게 이제 봐두셔야 되겠네요. 그죠? 요런 게 이제 암기가 되어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그런 이제 대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급여 실손 의료비 특약의 갱신 보험료는 갱신 직전 요율 상대도 판정 기간 동안에 비급여 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실적을 고려하여. 여기까지 다 맞거든요. 그런데 영업보험료에 할인 할증 요율을 적용한다. 이게 틀려요. 여기가 이제 순보험료가 돼야 돼요. 영업보험료 전체를 하면 안 되고 부가보험료 빼고 이제 순보험료. 순보험료에 할인 할증 요율을 적용한다. 이런 부분을 함정으로 좀 이제 파놨네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틀린 부분들도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2번이 답이 됐습니다. 17번으로 갑니다. 보기에서 우체국 보험 청약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또 모두 골라라 이렇게 했습니다. 모두 골라라 그랬는데 일단은 있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보험 계약자가 성인인 계약에 한해서 태블릿 이용이 가능하다. 이거는 이제 맞는 얘기예요. 태블릿으로 이제 청약을 한다. 이렇게 할 때는 이게 성인으로 국한해 놓고 있다. 이렇게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타인 계약 또는 미성년자 계약도 전자청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불가능한 대상으로 아예 명시해 놓은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가능하다 그래서 틀렸고, 디귿 전자청약과 태블릿 청약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2회 이후 보험료 자동이체를 하면 0.5% 할인 적용이 됩니다. 둘 다 공통점이에요. 따로따로 기술되어 있기는 한데, 그런데 이제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전자청약은 가입설계서를 발행한 계약으로 전자청약 전환을 신청한 계약에 하나며 가입설계일로부터 10일 이내에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틀린 부분은 이제 비영업일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게 이제 틀려요. 비영업일을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 틀린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은 기억 디귿 이렇게 찾아지겠네요. 자, 그렇게 찾아내시고요. 18번으로 갑니다. 우체국 보험 환급금 대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또 이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요게요. 1번 보험계약자는 계약상태 유효 또는 실효 여부에 관계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효면 안 됩니다. 유효해야 되죠. 예, 그래서 틀렸고 무배당 파워적립 보험의 해약환급금 최대 85% 이내에서 1만 원 단위로 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저축성 보험이잖아요. 지금 저축성 보험은 최대 95% 이내 범위에서 돼요. 왜 80%라고 하는 게 요게 이제 틀린 겁니다. 95% 이내에서 가능하다. 그리고 즉시 연금보험 및 우체국 연금보험 1종은 해약환급금의 최대 85% 이내에서 1만 원 단위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맞는 얘기가 됩니다. 예, 연금보험과 관련해서 요 이제 기준이 맞고 4번은 무배당 우체국 하나로 OK 보험이니까 보장성 보험이잖아요. 요거는 이제 85% 이내에서 가능한데 요거는 또 이제 95% 이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틀린 부분입니다. 답은 3번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번으로 지나가 볼까요? 보기에서 우체국 보험 보험료 납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그래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맞는 게 뭐냐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그래요. 되게 쉽다면 쉬울 수 있지만은 좀 까다롭게 비틀어 놓은 부분이 좀 없지는 않아요. 그런 정도가 되는데 기억 한번 보면 보험료의 납입 기간에 따라 전기납, 단기납으로 나눠지죠. 그죠? 일시납이 빠져야 돼요. 여기서는 일시납이 빠져줘야 되는데 그 일시납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로 봐야 되냐면 납입 주기의 한 종류로 들어와 있어요. 납입 기간이라기보다는 납입 주기로 봐야 돼요. 주기로. 그러니까 납입 기간은 전기납으로 하냐 단기납으로 하냐 이렇게만 나누는 것이고 일시납 같은 건 납입 주기의 한 종류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납입 주기다 그랬을 때 뭐 이거를 월납으로 할래 6개월 납, 3개월 납으로 할래 뭐 아니면 연납으로 할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예, 그중에 하나가 일시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세세하게 이런 것까지 이렇게 섞어놔서 예, 그런 게 좀 까다로워 보이는 이제 그런
이 대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료가 자동이체 약정이 유지 중인 계약에 한해서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자동이체 약정에 대한 얘기 나왔는데 유지 중인 계약에 대해서만 처리가 가능하다. 이거 맞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관계법령에 따라 가지고 예금주 본인에게만 이제 신청 변경 권한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험 계약자가 곧 예금주이기도 하고 그럴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여기를요 보험 계약자 본인에게 신청 변경 권한이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실제 자동이체를 맺으려고 하는 그 통장의 예금주 본인 이렇게 이제 들어가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래가지고 요것도 이제 틀린 부분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계속 보험료 실시간 이체는 자동이체 약정 여부와 관계없이 처리가 가능하고 계약 상태가 정상인 계약인 경우에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뭐 틀린 부분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맞는 얘기가 됐고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 납입일로부터 1년을 한도로 하고 그 이후의 기간은 보험계약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 연장되는 게 아니에요. 예,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요게 되지 않고 다시 신청해야 돼요. 네, 그렇죠? 예, 이 부분도 우리가 여러 번 봤던 내용이에요. 재신청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니까 맞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것 때문에 맞는 개수 찾는 것 때문에 좀 더 어려워졌고 약간 좀 되게 세밀한 부분까지 좀 물어본 것도 있고 그렇게 볼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우리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답을 이렇게 한 개로 찾아봤고 마지막 20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보험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고지의무자의 보험수익자 빠지는 것은 뭐 여러 번 해봤죠, 그죠? 예, 보험수익자가 빠져야 된다. 그런 얘기는 여러 차례 다뤄봤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는 보험가입증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청약을 처리할 수 있느냐? 이건 15일 이내였습니다. 이건 여러 차례 또 봤던 것이고.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다. 보험자라고 했으니까 이제 보험회사를 말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건 2년이 아니고 3년이라는 것도 뭐 이것도 뭐 숱하게 해봤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틀린 부분들은 이렇게 확인이 되고,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가입 증서를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해야 된다. 뭐 이 부분은 틀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을 답으로 이렇게 해서 찾아주시면 모든 문제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예, 이제 금융상식과 관련된 20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풀면서 다시 한번 느껴지지만 금융상식이라는 과목 자체가 어려운 과목이에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거를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고 그 속에서 이제 교환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거의 다 냈거든요. 약간 0.5 정도가 좀 벗어났다 그랬지. 나머지는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 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에 기본 난이도가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은 있겠다. 그러나 예전보다는 그래도 전하고 전전하고 이럴 때보다는 금융상식은 난이도가 그래도 좀 정상화 됐다라는 평가는 해볼 만하다. 이런 정도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시험 다 마치신 분들은 이제 시험 결과 차분히 기다리시면서 거기에 맞는 전략 잘 좀 짜시고요. 이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 이런 정도의 패턴으로 문제가 나오겠구나라는 감을 좀 잡고 금융상식이 따로 떨어져 나오고 첫 번째 시험이었으니까 그런 감을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거에 맞춰서 내가 공부를 해나가고 약점을 보완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